뵙게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참 오래간만이네요. 저. 아지트라는 이게 예,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네,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원스톱 모든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여기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편집, 기획, 출판, 그다음에 전시, 뭐 액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가 있어요. 아, 작가들을 위해? 네, 네, 작가들을 위해서. 원래 이제 이 아지트라는 그 자체가 네 개의 쉐어링. 하나는 공유 공간. 그러니까 공간들을 쉐어를 해서 같이 나누는 개념.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제 제가 모아와서 그것들을 다시 멤버들한테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 공간이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 겸 전시공간. 아니면 네, 전시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그 제가 먼저 가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교류를 맺어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또 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공간에 대한 그 공간 쉐어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공유 지식. 서로가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럼으로써 각기 그 갤러리들이 서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는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베이스, 그 다음 베이스에서 서로가 이렇게 올라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그냥 예,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해서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같이. 그게 쉽지 않으실 텐데. 오, 벌써 여러 가지 또 시간, 비용, 또 공간. 네, 그렇죠. 벌써 8년 됐는데 원래 이제 뭐 아쉬움 없이 살았잖아요. 그동안 큰 현장에 소장하며 설계하며 학교에 있으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제 갚고 가야 될 나이 있잖아요. 이제 사회에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혜택들을 갚고 가야 될 나이여서. 아, 그럼 가르는 게 아닌 게 있는 네, 지금 봉사를 한 지가 좀 8년 됐죠. 그 강원도에 그 학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 폭력, 예방, 뭐, 그 다음에 자살 방지,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한 8년 정도를 계속 봉사를 해왔죠.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서도 계속 뭐 봉사도 해오고 그것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해외를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아직도 문화 식민지 문화가 빈 거네요. 예, 네.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적절하게 즐기질 못하고 어느 특정인들만의 어떤 공유물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방면에 이제 예술가들이 많을 텐데 예. 또 여기도 또 뭐 사진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몸과 노력해 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아지트의 그 철학이 뭐냐면 A에서 Z까지예요. A에서 Z까지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I가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인데 요즘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혁신적 파괴. 그러니까 파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있지 않고서는 예,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적 파괴에 대한 이제 화두를 올해부터는 이제 던져주는 거죠. 뉴 라이프 아지트 2020 예, 아이디 혁신적 파괴 이런 개념의 것들로 새로 지금 패러다임을 짜고 있어요. 전체적인 개념을. 그래서 그런 개념의 아지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다 교류가 가능하고 다 수용이 가능하고 서로 포용이 가능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저 사진계가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또 이런 너무 창조적인 저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또 좋고 유의미한 일들을 갖다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또 잘못 오해하는 거 있죠, 맞죠. 예, 예. 그럼요, 그럼 많아요. 그런 부분들로 소통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게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어떻게 더 그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규모 경제, 규모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베이스가 지금 8년 정도의 작업을 해봤죠. 그동안 저희가 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 네, 네,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베이스, 그다음 베이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 해외도 지금 다섯 개 나라의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도 싸움을 하려면 그쪽 작가들하고도 교류가 되려면 우리 쪽에서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있어서만도 안 되는 게 그 선수층에서도 서로 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의 맨파워가 만들어져야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해외나 혹은 각기나 혹은 아지트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나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결국은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그쪽도 초청해서 그걸 일명 소풍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국내에서 같이 놀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거기서 작업을 해서 전시하고 헤어지고 우리가 그쪽 나라에 소풍을 가듯 거기서 우리나라 소풍을 오듯 이런 시스템들,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무하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내든 해외든 또 공간을 섭외하고 또 메이드를 시키는 그런 노하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무대포예요. 무대포. 왜 그러냐면 일단 저 공간에 놀면 국민 세금 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는데 뭐 안 주면 서로 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창피할리는 것도 없고.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그 사람들하고 뭐 이게 소통이 될까,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의지인 거고 그거에 대한 뜻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태 또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닥 그렇게 좀 어려움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국내든 해외든 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뜻 내줘요. 선뜻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그 다음 돌릴 수가 없어요. 지방 자체가 인적 인프라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서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는 프로포절을 예, 보내서 해결할 거는 그냥 그날로 그단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때가 8년 동안 해오셨던 레퍼런스를 다 있죠.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정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갖고, 다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해가지고 네, 먼저 네. 프로포절을 먼저 보내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바로바로 협약을 바로 네, 네. 받아서 이렇게 진행 그러니까 어떻게 승사시킬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는 그쵸.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째.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모토분하고 자그레브까지 지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저기 러시아도 지금 모스크바하고 우파가 이제 내년에 좀 더, 올해는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뉴질랜드도 지금 국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도 이제 문화 교류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가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할 거여서,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변방을 돌면서 작가들을 노출을 시키고, 그 작가들이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다 가지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회베이스, 그러니까 메인 작가군을 올해 이제 선정을 해서 항공이라든가 기타 전시라든가 모든 지원을 다 해줄 계획이죠. 아, 주 전시를 할 작가. 네네네. 그,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소테츠 호텔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허브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곤잠에 또 공장 겸 스튜디오 겸 할 수 있는 걸 하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갤러리들이 또 있고 해서 올해는 아트페어를 제대로 이게 아트페어다라는 것들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 사진으로요? 네, 사진이든 예술이든 같이. 아, 같이. 예. 왜 그러냐면, 사진의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빵꾸가 나면은 다른 것들을 채우기 어려워요. 그럴 때 같이 가야 돼요. 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네. 900명이라는 그 작가는 그런. 사진 쪽이에요. 아, 그건 다 사진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 쪽을 지금 같이 지금 묶으려고 올해는 제가 한국에서 좀 전시를 좀 많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생각이. 그럼 200명의 그 사진 작가님들은 그러면 사진 애호가층들이라고 봐도 네, 애호가층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그레이드 있고 그레이드 있고 이렇게 해서 레벨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래서 매년 함께 있다 릴레이 사진전도 지금 4년째인데 그것도 매주 전시를 3개월 동안 하는 거거든요. 허브에서. 그다음에 소태치에서도 1년 내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지금 또 전시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도 같이 소태치는 지난번에 저도 막 같이 봤고 그 허브라는 갤러리는 어떤 갤러리인가요? 그냥 뭔가 상업 갤러리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제 공공 갤러리? 공공 갤러리예요. 아, 공공, 갤러리. 네, 공공 갤러리인데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매칭 시켜가지고 그 릴레이 사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동 그 문화재단하고 같이.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사진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다 지금 예. 그러니까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 비용이 되었던 또 공간이 되었던 또 작품 제작 지원이 되었던 지금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는 밑바탕 어떤 것들 제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뭘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부류대로 있고 정말 그렇지 못한 능력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부류가 있고서 저는 사실 이쪽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그 역할대로 한다 그러면 좋은 또 문화가 만들어지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때 네. 뭐 제가 그냥 뭐 대략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그냥 네. 예, 판단을 해도 네. 이 정도 지금 작가분들 네. 갖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해외 나가는 뭐 얘기가 많아요. 뭐 부자냐 뭐하냐 하는데 저는 정말 그 2주 해외 나가서 전시하고 그쪽들과 교류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평균 서너 건의 작업을 처리를 해요. 거의 밤낮으로. 아, 아침. 개인적인 작업 네. 말씀하시죠? 그 개인적인, 아니요. 여기에 관련된 건 프린트니, 뭐, 책 편집이니, 이거를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2주 동안을 작업을 하고 그 비용 가지고 이제 해외 나가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고 여태 왔죠. 뭐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유지는 해왔으니까 안 되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설계도 하고 뭐 감리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정말 이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근데 즐거워요, 저는. 그래요? 예, 그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처리를 하느냐.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툴이 있어요. 저를 움직이는 툴이, 관리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주 뭐 대단하십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네. 뭐 앞으로 어떤 그 아지트의 어떤 그 미래 비전. 하나는 이제 지속성이죠. 이 지속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아지트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과 그다음 확장성이에요. 서로가 함께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덴티 그다음에 콘텐츠가 결합이 돼서 서로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부성이죠. 서로 보완의 관계. 예, 서로가 보완의 관계로서 수평의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잘 노는 마당에 함께 놀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그게 역할이고 사진 문화의 예. 그러니까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제가 예. 이해를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